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직 좀 끓여야겠다. 면은 먹어도 돼, 면. 면은 빨리 불어. 빨리 먹어야 돼. 알았어, 오빠 먹어. 난 새우 먹을래. 뭐 혼자 먹을 거야? 뭐 잘라야지. 잘라? 양심 용돼 좀. 또 있는 거 얼마 맛있는데. 아, 그래. 좋다? 그래. 어, 좀. 이건 맞아. 아닌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직접 찢으시는 거. 이거 잘라서 찢으면 안 돼. 이렇게 뜯어. 나 웃어. 단호박이 달달하게 맛있어. 입에 더 넣어도 되겠다.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지. 이번에 너 얼마 받았어? 네. 먹자. 고기를 먹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샐러드. 마지막으로 드레싱, 코코넛 드레싱.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었더니 그렇게 진짜 배가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확실히 좀 자극적인 걸 먹으니까 저녁에 조금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식단이 맛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맛없어요. 제가 아침은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점심은 뭐 먹을까? 야채 많이 넣은 제육볶음 먹을까? 아니면 국물 있는 것도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된장국을 끓일까 고민이에요. 제가 저번에 후라이팬을 태워 먹어가지고 이번에 에어후라이기에 돌렸거든요. 에어후라이기에 돌리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지고 좀 건조해져서 맛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산 고구마인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입맛이 이상한가? 아침에는 뭐 하기가 되게 귀찮잖아. 우리 고민은 밥 먹었지. 저 보면 파프리카 좀 좋아하거든요? 아, 고민은 지금 중성화 수술해서 이렇게 깔때기를 그 4칼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상처가 아직 암암으로 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주 저녁에, 아니, 점심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아니, 별로 맛없다. 뭐, 하나 맛있는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조금 너무 너무 가볍게 먹은 것 같아서 오늘은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삼겹살에 소금하고 간장 소금하고 그 파 양 대파가 지금 많아가지고 대파 하고 볶았어요. 그리고 채소 많이. 맛있다. 이게 뭐 단백질에 간이 진짜 별로 안 돼 있으면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장 소금이랑 소금하고 후추 넣었던 간이 적당히 돼가지고 이렇게 채소랑 먹기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여기요, 원샷 받을 생각 하지 마.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하고 식단 조절한 지가 한 2주 정도 안 됐거든요. 확실히 몸이 되게 가벼워요. 저녁에 일단 야식 같은 걸 안 먹고 자니까 다음날 되게 가볍게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조금, 얼굴에 붓기가 조금 빠지는 느낌? 저는 몸에 비해서 얼굴살이 없거든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살이 좀 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빠지고 항상 얼굴살이 먼저 빠지니까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빨리 빠지는 그런 게 다르잖아. 점심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근데 확실히 걱정 없네. 마지막 한 입. 저는 오늘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네. 아. 가자. 이리와. 기다려.
뭐가 그렇게 맛있어? 뭐가 있어? 맛있어? 그거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가자.